팬데믹 있어요. 작가 중에 하태임 씨라고 되게 유명한 분 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전 시장에 딱 이런 예술 작품이 있고 그 옆에 벤틀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이질적이지 않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공간이 약간 엄청 럭셔리한 스튜디오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벤틀리도 이런 기성 상품들? 이런 것들 만드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막 남성 가방들도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남성분들도 되게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이런 백도 있어요. 보면은 깨알같이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벤틀리 가방인지는 아무도 모를 수도. 와, 심지어 향수도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뿌리는 거예요? 몸에? 이거 이렇게 뿌려도 되는 거예요? 한 10만원, 10만원 아니야? 한번 뿌렸는데? 30만원어치 한번 해줄까? 남자의 향인데요? 이건 너무 아저씨고 이게... 그게 조금 여성스러워 보여. 오! 어머, 이거 향은 좋다. 이거는 좋다. 약간 꽃향이 좀 나네. 벤틀리스러운 뭐 이런 거를 기대는 했는데 그냥 향수 약간 그 차 엔진 냄새가 좀 뒤에 확 온다던가. 차량은 제가 주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S. 제가 탈 차입니다. 와. 바닥 부분이랑 이제 등받이 부분 헤드레스트 맞추실 수 있고 붙이지 되고요. 오, 네. 완전 새 차군요. 새 차군요. 어떡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잘 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머. 어머, 어떡해요? 배기 사운드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네. 일단은 약간 타면 안 될 것 같은 차를 탄 느낌이 좀 있어. 아, 보통이 아니다, 이 차도. 뭐 그런 생각은 일단은 들고요. 시트 포지션을 일단은 열심히 한번 맞출게요. 그리고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탔습니다. 우와. 그래서 본선으로 합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낼 때는 확실하게 내는데 또 굉장히 정숙할 때는 아주 정숙해요. 약간 멀티플레이어야. 이 8개통 엔진이 주는 정말 그 보드라운 질감들이 정말 오롯이 느껴지고요. 제가 GTS를 탔기 때문에 이게 딱 타자마자 배기 사운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까랑까랑하거나 너무 폭발적이지 않고 고급지게 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한 번씩 딱 펌핑을 내주는, 아, 그 풍부한, 아, 그 음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딱 그 와인의 부캐가 한번 싹 느껴지듯이 향이 골고루 퍼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주행 질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면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8개통 그리고 500마력 이상의 차 이런 절대적인 수치를 넘어서서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할 때의 모든 감각이 엄청나게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3억 중반 되는 모델이잖아요. 사실은 주얼리처럼 예쁘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면 주행 질감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차를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계속 B모드를 놓고 타고 있어요. 왜냐하면 컴포트 모드로 가면 배기 사운드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숙성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뭐 안락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재미가 떨어진다고 느꼈어요. B모드가 되면 벤틀리 모드거든요. 벤틀리에서 자랑하는 거 그냥 다 넣어놓은 모드 같아요. 소리도 소리대로 들리고요. 안락한 주행을 놓치지는 또 않아요. 이 양쪽에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특화되어서 또 작동을 합니다. 좌우의 롤링이나 뭐 피칭이나 여러 면에서 움직이면서 거동 감각이 아주 고급스러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밟아보죠. 오, 소리가 뿌야. 이야, 너무 좋다. 아, 2000rpm 영역에서 시속 한 90km를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야, 3000rpm 좀 넘으면서 시속 100 이상 나가게 되고요. 재밌다. 너무 재밌다. 만약에 내가 스포티한 차를 타고 싶다 뭐 그러면은
BMW 정말 막 M 이런 차 타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을 편하게 타기 또 어려움이 있죠. 이 차는 고급스러운 승차감, 주행 질감이 계속 유지되면서 안락함은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할 요소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주행할 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이 차량을 쇽쇽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기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민함이 벤틀리를 타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포르쉐 911 이런 차량들을 타보면 핸더 땅에 붙으면서 좀 날렵한 느낌을 많이 들게 하거든요. 컨티넨탈 GTS를 지금 타고 있지만 뭐 땅에 붙어서 간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스포티한 주행감각은 아닌데 안락함을 베이스로 두고 그 위에 스포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과 실제 파워들을 제공해준다 라는 지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벤틀리 오너들을 만나. 아, 반상이시죠? 제가 산 거. 네.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일단 기본 베이스는 엄청 안락한데 되게 컨트롤러블해요. 나 그렇게 리뷰해. 오, 진짜?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S의 실내를 타볼게요. 딱 여는 순간 보셨어요, 여러분? 열 때 보니까 얘가 우와 쑥 들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GTS이기 때문에 S라는 표식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에 올라타볼게요. 일단 뭐 스티어링 휠부터가 압도감이 있어요. 이 벤틀리는 크롬 맛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크롬이 막 덕지덕지 크롬이 있어서 그냥 막 눈이 화려한 그냥 단순히 그 느낌이 아니라요. 반짝이는 주얼리 같은 크롬들을 정말 잘 씁니다. 벤틀리 로고부터 시작해서 이 바깥쪽에 경음기를 둘러싸는 것들, 이 스포크 바깥쪽을 아우르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주행을 할 때 보니까요, 안쪽은 가죽인데 바깥쪽은 또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요거 탁 잡을 때 정말 그 그립감과 느껴지는 촉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주행하면서 맛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됐어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다시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야, 그리고 보셨나요? 플립 형태로 디스플레이 바뀝니다. 벤틀리 로고 뜨고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계기판은 좀 클래식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도 디지털 계기판이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요. 지금 로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 이런 식으로 메뉴 조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주행 관련한 모드 조작할 수 있고 뭐 라디오, 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오! 자, 이 스크린이 대박이죠. 요렇게 벤틀리의 이 플립, 요거 사실 옵션으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넣어야지 보고 사람들이 다 우와 할 것 같아. 요거는 대박입니다. 또 이렇게 바깥으로 해놨을 때 이 피아노 블랙 색상의 요런 유광의 요런 대시보드에 반짝거리는 시계가 또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아날로그적이면서도 화려함도 느껴지네요. 가운데에 이렇게 클래식한 시계 하나 또 더 드러나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송풍구가 아니라 안쪽에 아주 반짝반짝하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크롬부들 요런 것들도 옵션입니다. 벤틀리는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도 디자인적인 옵션을 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변속길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바깥쪽이 스웨이드예요. 와, 이 질감이 그래서인지 딱 변속 조작을 할 때 손에 딱 맞닿으면서 마치 이 스티어링 휠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부드러운 촉감을 확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뭐 통풍, 열선, 각종 조작하는 버튼들 여기 나와 있고요. 비상등은 이렇게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드라이브 모드 제가 주행하면서 바꿨었잖아요. 요거를 컴포트 모드, 또 커스텀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거고요. 또 B모드가 바로
벤틀리 모드예요. 요 벤틀리 모드를 활용하면 좋고, 벤틀리 모드를 활용하면 스테빌라이징 기능에서 좀 우위가 느껴지고, 스포츠로 하게 되면 지금 들리세요? 이 소리 자체가 엔진 사운드가 확 느껴지는 거, 요런 것들이 참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주행하려고 앉았을 때 이런 시트 백사이드 헤드레스트 요런 것들 보면은 또 왜 다들 그 셀프 카메라로 셀카를 이렇게 찍는지 알겠다. 근데 확실히 이것도 다 다수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 그냥 도어부도 계속 반짝거려요. 가장 반짝거리는 거 아래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렇게 요게 그 유명한 네임 오디오입니다. 요거 스피커 옵션으로만 하면 한 1200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1000만원 넘는 옵션을 들여가지고 이 오디오 바꿔야 되냐 하는데, 또 들어보면 또 그 진가가 있다는 거 저도 주행하고 오면서 좀 솔직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매력적이었고요. 아무래도 제가 오늘 탄 차가 이 GT 모델이잖아요. 쿠페 형태고, 그러니까 이 트렁크 공간에 사실 뭐 기대한 차는 아닙니다. 근데 요거 눌러보려고 후면 한번 와봤어요. 요렇게 가운데 B 누르시면 쭉! 짜라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안쪽에 짐은 그냥 좀 노멀한 수준인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막 무슨 스포츠카 느낌의 그렇게 비좁은 느낌은 아니고요. 아래쪽에는 요렇게 아이 예쁘다 예뻐. 자, 이렇게 오늘 저는 벤틀리의 컨티넨탈 GTS를 한번 타봤습니다. 벤틀리 강남 전시장에서 막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차까지 이렇게 막 좋은 데 달리면서 시승도 하고 하니까 또 이 차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추억도 만들게 되고, 이 차를 조금 더 특별하게 앞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와인딩 돌 때 보니까 진짜 매력적인 차였어요. 다시 또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주행 질감입니다. 저는 또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시승 후기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